리얼미터 누리집갈무리 정부 여당의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움직임과 관련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을 오차범위 안에서 웃도는 여론조사 결과 리얼미터가 여는 호라살과로 오마이뉴스 닫는 호라살과로 의뢰로 지난 2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에 관한 의견을 물어보니 찬성한다는 응답은 2%, 반대한다는 응답은 49.7%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35.8%로 가장 많았고 매우 찬성한다가 27.0%, 어느 정도 찬성한다가 13.2%, 어느 정도 반대한다가 13.9%로 뒤를 이었다. 이념 성향 별로는 보수 성향인 응답자 중에서 반대, 매우 반대한다 52%, 어느 정도 반대한다 9.8%가 많았고 진보 성향 응답자들은 찬성 의견, 매우 찬성한다 46.5%, 어느 정도 찬성한다 19.1%을 다수, 중도 성향자에서는 찬성 38.3%, 반대 58.5%로 반대가 우세했다. 지지 정당별로도 찬반 비율은 갈렸다. 민주당 지지자의 81.8%는 찬성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 76%는 반대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80%, 유선 20%, 무작위 생성표지 틀을 통한 이메일 전화 걸기,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김민아.